12번.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두 개입니다. 원통 도체 두 개. 그리고 중심 간격 2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무한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원두 개만 보이겠죠? 원두 개만 보이고, 이거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 R. 이거를 2mm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SI 접도어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중심 간격이 2m라고 했어요. 중심 간격이 2m. 이거는 2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왜냐?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터는 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이 만약에 600km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센티미터로 말해요. 그러면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SI 접도어가 없는 상태로 통일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미리미터로 하지 말고 미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공식을 써서 해줍니다. 정전 용량은 C는 ln log 미시 2여야 돼요. 미시 자연상수인 거를 ln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ln r분의 d, 이건 로그에서 배웠죠. 전투수학. 파이 입실론 제로,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입실론 제로 무조건 알아야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줍시다. 단위는 fm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공식을 넣어주면은 파이 곱하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ln r분의 d. ln d가 2죠. r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러퍼미터.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공식을 넣어봅시다. 분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파이 곱하기 8.855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마이너스 12승. 잘 넣어줘야 됩니다. ln 분모 분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4.0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답이 안 나왔죠? 문제에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SI 접도어를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페럿, 키로미터당 마이크로페럿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로미터당 마이크로페럿, 이 단위로 물어본 거예요. 이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냐. 우선은 마이크로페럿부터 바꿀게요. 10의 마이너스 6승. 4.027, 10의 마이너스 6승을 없애주면, 이러면은 마이크로 페럿 퍼 미터가 되겠죠. 여기서 킬로미터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로 바꿔주려면은 4.0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퍼 미터, 분모 쪽에 나눠져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0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4.027, 4.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3번이에요, 답.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